여러분, 여호수아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왜 거룩해야 되는지, 왜 거룩한 곳이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읽고 같이 살펴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의 패턴들이 그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뭐 하냐면 선포하죠. 선포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뭘 주시냐면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축복이 포함돼, 축복. 우리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듣는 게 되게 중요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듣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에게 선포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1장에 보면 담대하라 방해라 그럴 때 그거를 선포하진 않아요. 다른 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선포할 뿐이죠. 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 그것이 뭐냐면 선포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번은 다시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들려지고 다시 그 들려진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또 계속 이것이 순환되어진, 순환. 빙글빙글 도는 거죠. 계속해서. 계속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에 이제 중간에 뭐가 하나 딱 끼어들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 여기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 1번, 2번까지 되는데 3번에서 뭐가 나오냐? 불순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나한테 왔지만 내가 타협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에요. 하지 않는 행위들 불순종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뭐 하는 거 그것도 불순종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왔지만 그걸 내가 거부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해초리 들겠죠. 하나님이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도 내가 계속해서 무시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심판하진 않으셔요.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녹슨 것처럼 잘 움직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기름이 잘 돼서 잘 돌아가는 기계가 되는데 멈춰버리면 녹이 슬게 되고 기계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녹이 슬게 되면 안 돌아가요. 우리 믿음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경고하게 되고 빨리 기름칠해라, 빨리 가동해라. 그러지만 우리는 잘안 되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죠. 근데 무슨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 울부짖는 그 통곡의 기도가 일어나게 돼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 심판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또 말씀하셔요? 여섯 번째,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뭐하면 이제 여기로 넘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을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순종하면 순종을 보시죠. 순종. 그렇지만 이 순종이라는 거는 이 고통과 계속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순종하니까 단번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고통 가운데 순종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이 쓸었잖아요. 이거를 녹을 걷어내고 다시 기계를 가동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순종에도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연결되어지지 못하는,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통곡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순종했는데 당장 나야지 왜 안 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과정이 내 삶 속에 순종되어질 때, 순종되어져 가는 그 과정으로부터 하나님이 뭐 하시는, 같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덟 번째, 하나님이 이제 구원과 문제의 해결과 또 언약을 주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첫 번째 거에 있냐, 아니면 두 번째의 삶 속에 있는가? 여호수아는 계속 이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이 말씀에서 불순종이라는, 아담의 불순종을 위해서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광야가 끝났어요. 광야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본을 따라가길 원하시는 것을 계속 1장에서부터 지금 5장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넘어오는데 우리 오래간 시간 걸렸잖아요. 왜냐면 이 패턴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뒷다가오게, 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순종한 선포하고 순종하고 또 다시 언약하고, 이것이 1장부터 계속 반복해요. 5장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그거는 우리가 살펴볼 6장에 넘어가면, 6장에 넘어가면 이제 불순종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게 되어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절에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하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거룩한 땅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한 땅, 약속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지금 오늘에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기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일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에 와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걸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하나님 부름을 따라서 그 집을 떠나는 순간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4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뭘까? 보시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 속에서 우리는 이 과정을 다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패턴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아멘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 다시 언약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통로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멈춰있고 그래서 불순종해보기도 하고
그것이 불순종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멈춰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힘들어지게 되고 부르짖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언약을 붙들었다가도,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내가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기쁨으로 또 살아가게 돼. 또 어느 순간 또 불순종이 또 찾아와서, 또 연약함이 찾아와서 이 난관을 겪게 되고. 근데 이 패턴은 계속 우리 인생의 패턴.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여기죠.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계속 주셨지만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예수님이 이곳에 이 자리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메아리쳐지게 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다시 일어나고 기름칠을 하고 기기를 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구원의 손을 펼쳐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